예,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쁘냐 안 이쁠 것이냐 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네, 뭐 이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약간 많이 까지긴 했는데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색감과 디자인입니다만 뭐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이게 저는 피에스타 레드의 그 색깔이 바래지 않은 상태에서 헤비렐릭이 들어가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했는데 바래구나. 이게 색깔이 확 바래가지고 예, 막 그 막 거의 무광에다가 네, 붉은 느낌이 붉은 기가 빠지니까 이게 되게 괜찮은 느낌이 나네요. 네. 어, 여기 이런 자국도 있어요. 무슨 인공물이 지나간 것 같은 자국. 네. 뭐 그러네요. 진짜 네. 찍힌 자국 네.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찍은 자국. 네, 뭔가 쿵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고. 쿵 떨어뜨린 거 아닐까요?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모르는 거 네. 아니야? 쿵 떨어뜨려. 누가 여기 직원이 위에다가 뭐 같은 찍었는데 아 이것도 렐릭의 일환으로 비빈 거 아닐까? 쓴 것 같은데요? 네 뒤쪽에 버클기스가 거의 무슨 챔피언 벨트 메고 친 것 같은 느낌에 말도 안 되는 버클기스가 여기까지 이렇게 났네요. 연장 뭘, 연장 벨트인가? 뭘 그거? 어떻게 이렇게 치신 거?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이렇게 쳤겠죠? 네. 뒤에가 장난이게 까졌어요. 네. 근데 이게 색깔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가지고 네 이거 그렇습니다. 걱정될 저는 이거랑 정도로... 이 속이랑 엄청나게 그 옛날에 네, 옛날에 그 페이즐리 레릭 기억나시죠? 예. 그 페이즐리 레릭은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예. 페이즐리 무늬 옆에 나무 딱 나오고 그 위에 또 막 또 색상 있고 예. 이러면 그 옛날에 우리 그 그거 하잖아요. 스크래치 하잖아요. 예, 예, 크레파스 그 칠해놓고 까만색 칠하고 못으로 굽는 거 예. 약간 위화감 같아. 같은 게 있는데 얘는 굉장히 이 두 개가 톤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 내추럴해요. 좋습니다. 되게, 예. 그리고 헤비렐릭인데 우리가 그 노케스터에서 봤었던 헤비렐릭은 이 손톱 딱 들이대면은 이게 바로 툭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얘 마감 잘 해놨어요. 지금 보면은 싹... 네 안 돼요. 손톱을 들이밀어도 그 경계선이 없어요. 네. 싹 이렇게 싹 이렇게 마감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놓는데 그 노케스터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 노케스터는 어 이거는 지금 핀시가 안 되는데 이거 건드리면 떨어지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힘을 잔뜩 주지 않고는 안 떨어지겠지만. 네, 그렇죠. 조금, 느낌이 예, 느낌이 예. 위험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헤비렐릭인데 마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지금 저희가 5762의 가장 대표적인 컬러로 볼 수 있는 57 같은 경우에는 투톤 선버스트와 블랙, 그리고 62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올림픽 화이트와 피에스타 레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 3톤 썬버스도 있을 거야 아마. 네, 각각 소프트 렐릭, 헤비 렐릭, 소프트 렐릭, 헤비 렐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역시 헤비 렐릭이라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최고가예요. 최고가 우리 그 헤비 렐릭 메이플 그 블랙 모델이 530만원대였거든요. 네. 지금 이게 557만 5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가가 애초에 700이에요. 네. 696만 9천원. 네. 아니 이게 5762가 아무리 딜러 셀렉트에다가 커스텀샵이라도 그렇지 번속가가 700인 건 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니까 62니까 620만원을 받겠다. 네.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1962만 원 받겠네. 아. 그것도 그런갑다. 그런갑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거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거의 예토 전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죽었던 기어를 다시 살려오는 거의 뭐 무슨 굿값이 아닌가? 판굿값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지난 예전에 우리가 이 기타를 알았었을 때 가격의 두 배의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매력이 있다라는 걸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은 일단 했었죠. 지금 간단하게 쳐보는 소리로도 굉장히 좋은데요. 빨리 스펙 살펴보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딜러 셀렉트 1962 스트라토캐스터 피에스타 레드 헤비 렐릭입니다. 원산지 메이드 인 USA 전장 차이나라고 써 있나? 다행히 그러지 않아요. 네, 헤비 렐릭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면 네. 이상하죠. 네, 메이드 인 USA 98.5cm 전장에 무게 아직 안 잡았어요. 네, 두께 44+2mm. 네, 77mm. 뒷둘레 12+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조금 가늘었죠. 네, 투피스 엘더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테스 협약을 무리 없이 통과한 네,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9mm 올라가 있고요.
지판공률 7.25인치로 브라운관 지판 가지고 있어요. 184mm 반지름입니다. 넥은 60년대 오벌 C쉐입 넥. 이거 좋아요. 이게 연주감에서 57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네. 지점이 바로 여기죠. V냐 C냐.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너트는 네, 본넛이겠죠. 네, 648mm 스케일 21프렛까지 있습니다. 핸드와이어드 스트랩 픽업 싱글코일 픽업 세트 3개 장착이 되어 있고 역시 원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강제 하프톤. 네, 강제 하프톤.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저는 네. 전통문화 보건사업 5762 이거 네. 지금 계속 시리즈로 드리고 있죠. 10.0, 10.0이 나왔어요. 네. 로즈우드에서 과연 헤비레리에서는 어떤 점수가 나올지 사운드 바로 들어보기 전에 무게 먼저 3.43. 전 계속 6위. 그 1962만 원 받는다니까 작곡을 에이 37. 3. 네, 37. 3.37. 가볍네요. 나 그 아까 거보다 무거운 줄 알았겠지만 네. 한번 어떻게든 밀어봤는데 네.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 전부 다 3.3에서 3.4 언저리였어요. 무게. 스탠다드한 네. 무게죠. 57도 그랬는데 헤비렐릭이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어우 좋다 이거 크렌치 바 저 TS9 게리모 생각나죠? 좋다 마샬 클린턴 답게 얇은 비닐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소리는 좀 내로우해요, 그죠? 네. 아, 크런치 박스 팬더. 멋지네 아주 네. 안정돼 있고요. 마샬 게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네 사운드가 네. 왜 이러죠? 좀 더 진한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반주를 잘 뚫고 나오는 로즈우드 사운드. 그죠. 소리가 간열인데. 네. 6이 좋네요. 5762. 정말 오랜만에 향수에 완전히 푹 빠진 그런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갑자기 게리모가 듣고 싶네요. 아 예. 한 줄 평 갑자기 게리모가 듣고 싶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갑자기 게리모어가 듣고 싶다 이렇게 주셨네요. 저는 전통문화보건섬 5762 네. 5762 시리즈 성공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핸더의 5762가 없다는 게 이렇게 아쉬울 줄은 몰랐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5762가 또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네요. 하지만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5762가 정규 모델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한정, 거즈비 한정, 네, 딜러 셀렉트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에 오리지널 5762 복강 모델들 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아마 가격은 다음번에 또 이런 이벤트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이게 이미 한계까지 잡아내린 가격이라는 걸로 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6이 살려면 1962만원 줘야 되고 5,7 살려면 1957만원 줘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 리슈 모델들 그 가격 쌀 때 미리 사놓으신 분들은 네, 정말 네, 조심스럽게 부럽습니다. 오랜만에 뭐 진짜 미리 산 사람이 부럽네. 9.5. 네, 확실히 여기서 확실히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모델이 헤비렐릭이 아닌 소프트렐릭이 너무 좋았어요. 사운드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 밸런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건 좀 와일드하고 네. 좀 약간 퍼져요. 네, 좀 그 좀 네. 좀 들쭉날쭉한 네. 어떤 그런 그 사운드 와일드한 매력이 있어요. 네. 아, 이거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 뭐 사운드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유야, 오늘 힘들다. 몇 번째야 이거.